한일가왕전 음악대회에서 김다연의 이름은 그녀의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일본 출신인 상대에게 처음 경기에서 슬픔과 감정을 뒤엎는 패배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경기가 끝난 후 무대를 떠나는 김다연의 얼굴에는 슬픔과 실망이 감추기 어려웠다. 대기실로 들어간 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 소녀는 자신에 대한 많은 걱정과 실망을 남겼다. 우연히 MC 신동엽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김다연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실패는 단지 여정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소녀에게 상기시켰다. 계속 싸우고 올라가고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연의 침울한 감정과는 달리 대회 주최 측인 MBN의 이사들은 그녀의 공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칭찬했다. 김다연의 무대는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첫 번째 분당 시청자 비율도 최고 수준이었다. MBN에게 김다연은 단순히 참가자가 아닌 빛나는 보석, 잠재력이 가득한 재능이었다. 그녀의 역할에는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으며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일본의 경쟁 상대들에게 승리를 거두리라는 희망이다. 이 경쟁은 개인의 명예와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제한을 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김다연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녀의 다음 단계는 위대한 성공으로의 여정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소녀로부터 기적을 기다릴 것이다. MC 신동엽의 격려와 지원 뒤에 김다연은 점차 정신을 차리고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라보았다. 고통과 실망을 겪은 후에도 김다연은 실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기로 결정했다.